상규 씨는 믿지와 저희가 우정 아이템을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이제 저희 있지가 직접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부터 우선 꾸며보려고 하는데 저희 앞에 이렇게 저희 캐릭터 스티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아, 예뻐.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미고 원하는 재료는 또 저렇게 오른쪽 가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와, 너무 간단한 마스킹 예쁘지요? 예쁘게 만들어야지. 저는 이제 믿지들이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Love Yourself라는 문구를 담아줘야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투기가 제일 귀여워요. 어? 아 이렇게 대결을... 제가 봤을 땐 청이가 좀 예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요 사실 조금 대중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많은 분들께 공감을 사고 많은 분들께 에너지가 되어드리려면 뭔가 대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얘기 하나 해도 돼? 네. 초등학생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유나 캐릭터. 요즘 그 초등학교 친구들 마음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 마음을 잡았다. 그럼 그냥 쭉쭉 뻗어나가네. 진짜로요? 그럼요. 네. 근데 되게 멋있는 걸 좋아, 리진 언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역시. 죄송한데 전 좀 성공을 해볼게요. 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 거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스티커 크니까 되게 깔끔하네. 저는 뭔가 딱 이렇게 폰에 들고서 이렇게 제가 미러 셀피를 많이 찍잖아요. 거울 셀카. 미러 셀. 저 핸드폰 긴 느낌보다 약간 좀 네. 뭉툭한 거 좋아하거든요. 레아도 약간 뭉툭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뭉툭한 아이로 스티커를 골랐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허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붙이는 아이디어 저랑 비슷했고요. 네, 저는 작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로 해시 이름을 이렇게 귀엽다. 귀엽게 썼고요. 귀여워. 그리고 가운데 또 있지도 놓칠 수 없었기 잘했네. 때문에 이렇게 있지와 해시 콜라보. 네, 저는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귀엽다. 뭔가 다른 색감을 연출하고 싶어서 하나 좀 분홍분홍하게 하나 또 청이의 트레이드 하늘색으로 좀 꾸며보고 있어요. 와, 예뻐요. 예쁘다. 저는 뭐든지 정답을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케빗인데요. 뭔가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좋아, 말이 좋아서 Love Yourself를 하고 위에 반짝 웃고 있는 케빗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너무 귀엽죠? 근데 되게 사이즈가 뭉개에 눈, 코, 입이랑 팔도 넣어줬어요. 얘 진짜 그래서 뭉개 위에 타고 있는 이제 캐빗이 막대 사탕 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캐빗 이렇게 이름을 적을까 생각 중입니다. 귀엽네요. 투기는 되어갔나요? 네, 투기는 우선 하나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귀여워. 어머! 불사랑. 뭐지? 이렇게 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한 거구나. 네, 조금 젖히고 굉장히 많은 스티커를 사용해봤고요. 화려하다. 약간 이렇게 막 겹쳐져서 아예 투명한 부분이 없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우선 이만큼 붙이고 이렇게 주변 테두리를 마스킹 테이프로 정리를 예뻐. 해보았습니다. 리아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예뻐요. 저는 왜냐면 이게 투명 케이스잖아요. 보긴 봤죠? 아, 처음에 봤어요, 저. 투명 케이스인데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약간 그 애초에 그 컬러 케이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다른 아이템을 뭐 하지? 그래서 같이 골라가지고 그러면 저는 먼저 선두를 해야 되니까 전 텀블러 하겠습니다. 전 커피를 담아 마셔야 되는데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트렌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전 얘를 오자마자 찜해놨어요. 사실 머그컵도 하고 싶었는데 너, 유나 여기가 눈, 코, 입 그린 뭉개 아니야? 맞아. 그냥 문게 아니야? 저요. 너가 해. 아싸. 아싸. 자, 요 아이까지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귀여워. 짠짠. 얘는 딸 아까 고민하던 다른 친구로 했어. 짠. 딸기랑도 잘 어울린다. 얘는 딸기고 얘는 허니. 둘 다 하고 싶었기 때문에. Hey honey. 막 계속 찢어졌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빽빽하게 꾸며봤어요. 어머. 완전 예쁘다. 나 손을 찢었네. 와 진짜 예뻐. 어머! 예뻐. 귀요미. 오 리진! 오늘 리진이 되게 잘 만든다. 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열심히 했네. 용서해줄게.
SS 신상. 툭 파우치. 툭 떨궈도 깨지지 않아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봐봐요. 마음에 안 들어. 아, 미치겠다. 이거 이 친구한테 입혀 이렇게. 어때요? 제가 또 한, 여러분의 또 친구예요. 또 한 명이 사람 만들었었어요. 귀엽죠? 여러분. 네? 다들 예쁘게 잘 만들었나요? 만들고 네.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자랑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끝에서 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쪽부터 시작. 여기 반대쪽도. 아, 가운데부터. 그러면은 가운데부터 색다르게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머그잔, 노란색 머그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고구마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따뜻한 고구마 라떼나 율무차 핫초코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어머,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꽃. 꽃을 하나 이렇게 유진이가 좋아하는 꽃을 이렇게 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손거울이에요, 손거울. 이제 또 시간이 또 남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아, 네,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치를 하고 그리고 해시를 또 그리고 주변에 하트를 마구마구 해줬고요. 귀엽지 않아요? 너무 네, 귀여워요. 사랑스럽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보고서 우와 되게 파는 것처럼 꾸몄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대망의! 대망의! 친구들! 오, 귀여워요. 네, 있지. 있지 뒤에 심플하게 이렇게 했고요. 저희 캐릭터를, 저희 멤버들 스티커를 빌려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자, 박수! 잘했다, 잘했다. 아,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자랑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으로 이렇게 파우치를 아, 파우치 너무 예쁜 거 같아. 꾸며보려고 이렇게 딱 하나를 붙였는데 아! 나는 여백을 채우고서 얘가 딱 이렇게 들어갔으면 했었는데 맞죠? 먼저 아, 그죠? 생각을 미쳐 좀 미쳐 생각을 못하고 딱 붙이고서 어? 어떡해? 맞아, 맞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라색 파우치가 하나가 더 남았길래 이거 너무 진짜 파는 거 같아. 여백을 우선 꽉 채운 다음에 얘를 딱 붙여줬죠. 그래서 귀여워.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거 컵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K. 와! 괜찮다. 진짜 귀여워요. 되게 모던한 스타일이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모던. 사진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와, 잘했다. 파우치. 파우치 취향 저격이다. 다음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청이 하면 카페도 되게 많이 다니고 네, 해서 네, 네. 뭔가 카페에 필요한 그런 텀블러나 컵홀더, 약간 고무 컵홀더 같은 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환경을 또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보틀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귀여워. 귀엽다. 잘 꾸몄다, 근데. 우와, 귀여워요, 보틀. 네. 근데 이거 진짜 파는 것 같아. 다들 잘했네. 청이 되게 하늘색 잘 어울린다. 그치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저는 꽤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우선은 제가 방금 막 완성한 따끈따끈한 노트북 맞아. 케이스예요. 우와. 아빠. 귀여워. 귀여워. 잘했다. 뒤에 싸이. 그리고 또 밑지들은 이런 귀여워. 뭔가 어디에나 있을 법한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네. 특별한 제 싸이. 언니 유나 이거 밑지 주는 거예요? 네. 밑지를 아니면 밑지를 준다기보다 뭔가 밑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 사인을 넣어봤고요. 이렇게 깨알, 뭉게 그리고 저는 손걸도 만들었어요. 바빴네요 오늘 유나. 바빴네. 짜잔. 야 근데 저거 진짜 창의적이야. 그리고 뒤에는 짜잔. 야 진짜 얼굴 있어요. 이렇게. 왜 유나야 괜찮다. 이렇게 보다가 뒤돌면 또 내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잘했죠? 저는 우선은 유나가 추천해준 크림색 마스킹 테이프로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크림색이랑. 이렇게 해보았고요. 피크닉 감성?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아이들과 또 여기에는 그 햇! 눈 그려주고 싶다. 이따가 해줘야지. 진짜 행복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노랗고 따뜻한 느낌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네. 네,
정말 믿지와 나눠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 수업 되게 3교시 동안 우리 되게 여러 개를 했잖아 오늘. 그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다들? 저는? 네! 저도 3교시요. 저도 3교시요. 저는 1교시 오늘 저희 최종 캐릭터를 아, 맞아. 1교시 때 만나봤잖아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네. 저는 2교시 재밌었어요. 왜냐면 뭔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스토리를 구상해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정말 이렇게 천천히 아~ 이렇게 아~ 디벨롭 되는 그 느낌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다.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너무 알차고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 만나요.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